안녕하세요, 허경배입니다. 한국에서 비가 많이 와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데 어려움이 있었죠. 예,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드라이한 상태가 빨리 오랫동안 지속돼야지 인라인은 탈 수 있습니다. 아이스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실내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인라인은 비가 올 때 참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자, 인라인을 신고 뭐 인도어 이렇게 탈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아이스 스케이트장처럼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케이트는 항상 실내에 들어가서 타게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만 돌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돌 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앞으로 이제 크로스오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크로스오버가 되지만 이제 조금 남들보다 이제 내가 뭔가 이제 차별화, 예, 그런 거를 한번 가져보려면은 뒤로 가는 스케이팅, 그래서 오늘 뒤로 가는 스케이팅을 알려드릴 텐데요. 뒤로 가는 크로스오버인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뒤로 백 크로스오버를 하는 기술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뒤로 하는 크로스오버를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뒤로 하는 크로스오버도 앞으로 하는 크로스오버랑 원칙은 똑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는 크로스오버 할 때 다리가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때 이쪽 버티는 쪽 다리가 얼마나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두 발이 같이 가면서 아웃으로 에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크로스오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괜찮은 크로스오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백으로 하는 크로스오버일 때는 저희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방향으로 이제 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왼발이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왼발이 넘어오고 나면은 이 오른쪽 스케이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웃으로 돼서 이렇게 찰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조금 움직이면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왼발이 넘어갈 때, 자, 들어가서 이 왼발이 넘어갈 때 오른발이 이런 식으로 아웃사이드로 완전하게 버텨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버텨줘야 된다라는 뜻은 이것도 똑같이 두 발이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두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두 방향이 다르면 이러면서 다리가 꼬여서 뒤로 제대로 가지를 못하고 조금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번 크로스하고 일단은 롤링으로 버텨보시는 거예요. 한번 크로스 해놓고 이렇게 쭉 그냥 버텨보는 거예요. 버텨보면서 이게 분명히 처음에 저처럼 이제 잘 안 될 테니까 이걸 하면서 반 정도 움직이는 거 버티기. 반 움직이고 나면은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것처럼 한 바퀴 버티기. 한 바퀴 버티기가 다 된다라는 뜻은 내가 내 중심을 어느 정도 이제 잡을 줄 안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가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크로스오버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연습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는 크로스오버보다 일단은 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은, 이렇게 뒤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돼가지고 조금 염려가 있으실 텐데, 반복 훈련만이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